험한 세상의 아름다운 형제자매 여러분, 월드나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옆집 칼가게 프란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제작을 한 황동 눈처크, 그러니까 쌍절곤과 황동 쿠보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룡을 보고 자란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었지만 쌍절곤 자체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이 이 황동 쿠보탄입니다. 국산 황동으로 만들었고 미국산 파라콧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스는 국산 가죽으로 제가 한땀 한땀 꿰매어 제작을 했습니다. 뒤쪽에 벨트에 걸 수 있는 벨트 거리도 있습니다. 이 거리는 보통 크기의 손을 가진 제 손에 맞게 제작을 하였으며 조금만 익숙해지신다면 손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422g의 무게를 가진 이 황동 쌍절곤은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괜찮은 파괴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최근에 만든 쿠보탄입니다. 이 또한 국산 황동 재질로 만들었으며 불규칙적인 무늬로 만들고 끝에는 타지를 좀 쉽게 하는 그루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날 쪽에는 날카롭게 만들었으며 이는 대인 공격용이나 혹은 자동차 유리 등을 부술 수 있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스도 제가 직접 한땀 한땀 만들었습니다. 벨트에 착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쉬스를 포함한 총 무게는 222g입니다. 쌍절곤의 무게만 422g이며 쉬스를 포함한 무게는 458g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할 때 쓰는 여러가지 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디월트 공구박스 안에 있는 것은 거의 가죽을 손볼 때 쓰는 여러가지의 재료들입니다. 원래 칼집을 만들려고 국비학원에 가서 가죽을 손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쓰는 파라코트는 미국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뵈었는데 그다지 재미있는 컨텐츠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너무 못나 보인다든지 구멍을 잘못 뚫었다든지 해서 실패한 것들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손을 봐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